좀 내가 노력했던 거에 비해서 빚을 못 봤다는 소리가 먼저 나오고, 뭔가 자꾸 아쉬워. 자꾸 아쉬운 마음이 들고, 내가 원래 내 사주에는 공무원의 사주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. 어? 근데 빚을 못 봤대. 뭔가를 준비를 하셨나? 내가 놓친 게 많다 그러시고, 그리고 지금 가슴 속에 뭐, 원망 아닌 원망의 대상을 두고 좀 미워하는 감정이 먼저 앞섰는데, 혹시 지금 가슴에 담아두고 계신 분 있으세요? 아, 지금 제가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는데, 10년 동안 지금, 10년 넘게 사귀었어요. 근데 저 사귀면서, 다른 남자하고 지금 만나가지고 결혼한다는데, 아, 이게 말이 되냐고요. 저는 저대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, 고시원, 지금 고시원 공부 중이에요. 어? 서울대 법학과 가려고,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? 제가 잘 되면, 취도 뭐, 잘살 거고, 아, 지금, 나한테 뒷바라지 한다고 생각하는데, 아, 제가 잘 돼가지고, 돈 떵떵거리고 사는, 같이 재밌게 살수 있는데, 그러면 안 되죠. 그러면은 이별하시고 나서 여자친구가 지금 그렇게 되신 거예요? 아니면 양다리? 양다리는 아니게 보이는데 저는? 아, 양다리죠. 저하고 만나면 어떻게 여자가, 다른 여자가 만나가지고 좋아한다고 이게 말이 돼요? 아니, 이별하신 거 아니세요? 아니요. 저는, 오직 그 여자만 보고, 지금 10년 동안 걔한 여자만 봤어요. 한 여자만 10년 넘게 보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? 그쵸. 아니, 근데 여자분을 느껴보자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나서 지금 다른 분을 만나게끔 보이는데, 그리고 10년 이상 만나셨다라고 하면은 만났을 때부터 공부를 하신 거예요? 예, 저는 만날 전부터 얘 만난 다음에 내가 너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법학과 나와서 변호사 돼가지고 돈 많이 벌 거니까. 아, 지금부터 공부하겠다. 여자친구도 얘기했어요. 그렇게 해달라고. 그게 만나면서 이렇게 좋아했고, 저와 같이 살면서 동거를 같이 했었어요. 자기도 좋아했었어요. 근데 이제 기약이 없으니까 지금 여자친구분이 조금 마음이 뜨신 것 같고,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낳고 싶고 그런 꿈이 있었는데, 같은 여자로서 봤을 때는 10년 이상 기다린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. 그리고 남자친구 뒷바라지 하시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되게 많이 힘들으셨을 건데, 어쨌든 여기 앉아 계신 분 보자면은 내가 일을 하시면서 고시 공부하신 건 아니시잖아. 아니, 제가, 원래 사주가, 정치인 사주예요. 엄마가 옛날에 점 보면서 정치인 되라고 해가지고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내 여자친구한테, 나 정치 될 사주니까, 나 어디 법학 가는 거야. 너나 믿을 거야, 안 믿을 거야, 얘기했어요. 믿는다고 했어요. 또, 저희 엄마가 만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. 우리 아들은, 정치인 될 거라고. 예? 네, 말씀하세요. 그래가지고, 난, 그래가지고, 나 엄마만 듣고, 그냥 공부했어요. 그리고, 선생님. 네. 고시원 공부해봤어요? 그게 쉬운 줄 아세요? 안 해봤죠. 아니.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, 시험 많이 매번 공부해서 시험 많이 했지만, 뭐 떨어지고 했지만, 다음 또볼수 있는 거고,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. 지금 10년 동안 하지만, 이건 계속 하다 보면, 좋아질 수 있고, 될수 있잖아, 언젠간. 그거 못 기다려? 근데 지금 30대 후반이 있어서 2년만 있으면은 이제 앞자리가 4자로 바뀌는데, 여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못 기다리죠. 제가 봤을 적엔. 그리고 할 만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아니에요. 저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, 나중에 잘 되면 판사까지 될수 있는데, 그건 아니, 아니에요.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되잖아. 일단 돼.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, 어? 된 다음에 그 여자분한테 당당히 얘기해도 되는 부분이고, 사랑해서 지금 기다리는 거 맞아요? 아니면은 내 돈줄이 끊겨서 지금 그러시는 거야? 아니,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? 난 진짜, 내 여자, 엄마가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, 나 오직 그 여자만 생각하고, 정말 사랑해요. 아니, 사랑하는 건 제가 알겠는데, 공부를 하시면서 그러면은 왜그 여자가 주는 돈으로 술 먹고 다니시고 친구 만나고, 직업이 그냥 고시 준비생인 거 아니세요? 그냥 직업이? 아니, 그런 거지 왜 얘기해요? 저는. 정말 내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신 게 느낌이라기보다는 그거는 딱 2, 3년밖에 안 되셨어. 근데 그 이후에는 그냥 내 직업 자체가 고시 준비생이야.
아, 사람 살다 보면 술 한잔 할 수도 있고, 같은 고시원 공부하는 친구들끼리 술도 마실 수 있는 거고. 아, 그렇게 비꼬시면 어떡해요. 비꾸는 게 아니라요. 그거를 좀 아셔야지만 여자친구에 대한 미운 감정이 사라질 것 같아서. 아, 그러지 마시고요. 이 여자친구하고 헤어지지 않게 부조인을 써주세요. 못, 이 여자 안 와요. 이미 마음 떴어. 아, 그렇게 말을 하지 마시고요. 아, 여기 잘 본다고 왔는데, 그렇게까지 그잘 하면은. 봐드리고 있잖아, 지금. 그래서 여자가 안 돌아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. 이게 잘 봐드리는 거야. 어떻게 안 돌아올 건데 올 거예요 하고 부적수면 내가 사기꾼이지. 아, 무슨 사기꾼이야. 딱 부채 딱딱 썼으면 그 얼마나 좋아. 여기 부적을 쓴다라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. 될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운이 맞아야 되고, 그냥 억지 쓰지 마세요. 그냥 내가 가지고 싶은 건다 가져야 되고, 하고 싶은 건다 하셔야 되는 사람인 건 알겠는데, 이거 억지 쓰는 것밖에 안 돼. 아, 억지 아니고요. 아, 제가 돈 드릴게요. 말씀하시면 다 드릴 테니까. 아, 좀 도와주세요, 좀. 그러면 그 돈을 여자친구한테 쓰지 그랬어요, 그 전에. 지금 헤어지려고 하니까 지금 뭐라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자친구가 있어서 자기 위해 열심히 돈 벌어와가지고 무식냉면 이렇게 해줄 때는 편안하게 사시면서 여자친구 방관하다가 이제 와서 헤어지자고 하고 딴 남자랑 결혼한다니까 열받아갖고 와서 이렇게 행패하는 건 아니시죠? 아, 그건 당연한 거죠. 제가 지금 공부해서 나중에 잘 되면 이 여자 똥똥거리 같이 살수 있는데, 당연히 제 뒤로 봐줘야죠. 기분 나쁘셔도 들으셔. 지금처럼 10년 넘게 공부하신 대로 공부하시면 평생 공부만 끝나요. 아셨죠?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여자친구한테 기다리다 그래? 이제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 같이 할까 생각 중이에요. 아이고, 그 전에는 아르바이트도 안 하시고 여자친구가 도움으로 공부만 하셨는데 그때도 그냥 직업이 그냥 준비생이셨으면서 어떻게 하시려고? 아, 이제 앞으로 술안 먹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제가 제 여자친구를 위해서 뒤에서 뒷바라지하는 제 여자친구한테 미안한 마음 믿고 이제 좀 바꾸려고 생각해요. 근데 그 마음은 알겠는데요. 안 돌아와. 안 돌아온다고. 아니, 선생님 좀초좀 도와주세요 아니, 차단 안좀 당하셨어? 여자친구한테? 생각도 안 하고 싶어. 그냥 좋은 그 추억. 그냥, 아, 나 이렇게 예쁜 추억으로 남았네. 이렇게 하게끔 그냥 냅둬요. 아니, 그제 인생인데 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? 그건 아니라고요. 아니, 저는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, 기분 나쁘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, 싸우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,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려야지, 그거를 받아들이는 분은 어떻게 될지, 뭐, 기분 나쁘실 수는 있겠지만, 제가 제 입으로 아닌 거라고 얘기 나오는 건데, 어떡해요. 아, 다시 한번 봐요. 그럴 수가 없어요. 아무것도 10년 동안 봐요. 저만 보고 바라본 여잔데 맞아요. 갑자기 이렇게 된 거라고요. 갑자기가 아니야. 이미 2년 전부터 네? 언지를 놓으셨대. 기다렸대요. 아, 거짓말하지 마세요. 거짓말 안 해요. 거짓말 안 해요. 저도 이 여자를 10년 넘게 만나면서 한 번도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. 이 여자분도 제가 봤을 땐 바람 안 폈어요. 이거 바람 아닌 것 아니, 같아. 그러면 만약에 이 여자가 그렇게 할 거면은 나이 남자 만나는 남자한테 그동안 살았던 모든 것들 다 발생할 거예요. 그러면 본인만 이상한 사람인데 왜 그렇게까지 사람이 악의적이게 변해요? 아, 제가 그냥 아니죠. 이말안 통하시네 진짜. 아, 좀 다시 좀 얘기 좀 그냥 해줘야 돼요. 일방적이게 그냥 떠난 분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단지 여기 본인이 그걸 못 받아들이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신 것 같은데 그냥 거기서 빨리 깨어나시고 다시 공부하시려면 공부하시고 내 인생 찾아서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아. 아, 저는 말다 드렸고 어쨌든 간에 여자친구 돌아오냐 안 돌아오냐 돌아올 수 있게 했냐 그거 물어보면 안 돌아오고 못 돌아올 거예요. 그냥 내 인생 내가 이제 맞춰서 개척해서 사는 수밖에 없으셔. 저는 할말다 했어요. 그러면 선생님 1년만 더 만나게 해주세요. 만나게 그걸 좀 해주세요. 1년도 안 되고 하루도 안 와요. 단 24시간도 못 만나실 거예요. 지금 고시원비도 지금 3개월째 밀려가지고 있는데 지금. 거봐! 이게 무슨 여자가 돈을 대줬으니까 사실 거기다가 그 얘기를 왜 해요? 아니 그러니까 지금
좀만 붙여주면은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요. 아니요. 그러니까 그걸 왜 전 여자친구한테 부탁을 하시냐고 하시냐고. 아 당연히 내 사랑이 아니잖아 이거는. 결국은 맞네. 돈줄이었네 여자친구가. 아니고요. 아니에요. 맞는 것 같아. 내가 갑자기 화가 날라 그래. 내 남자친구 쓴다 머리 다 뜯어놓고 아주 가만 안 뒀어요. 자기 남자친구한테도? 네. 내 남자친구였으면 가만 안 뒀다고. 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진짜.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있는 게 잘못되신 것 같아요. 정말 공부만 열심히 하신 제가 인정해드릴 수 있는 시간은 딱 2, 3년이야. 그 이후에는 직업이 취업준비생이셨던 것 같아. 자기 시간을 좀 되돌아보세요. 여자친구 많이 기다려주신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모르셔도 어쩔 수 없어. 3년만 아니 딱 1년만이라도 좀 붙게 해주세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24시간도 여자친구 안 돌아와요. 끝. 없어요 이제. 전 더 드릴 말씀이 없으셔. 말 안 통하는 것 같아서 진짜.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자친구가.